안녕하세요. 11월 11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데요. 제2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서 농촌 사랑에도 동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임원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취임하게 된 허식 신임 부회장은 농협금융지주 상무부터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김원석 신임 대표는 농업경제기획부 부장과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을 거쳐 농업경제대표이사로, 이대훈 신임 대표는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서울영업본부 본부장을 거쳐서 상호금융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8일 미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 결과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트럼프가 주류 미디어와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고립주의 노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세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국내외 시장 동향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달라 소득과 소비 패턴에 따라 알맞게 사용해야 연말 정산을 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고, 이때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은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알려줘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절세 팁과 공제 한도를 제시해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고희영 감독의 시소인데요.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만 있는 사람, 두 친구의 운명 같은 만남과 우정, 특별한 여행을 그린 감동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90도 회전. 직진. 최신아. 세상이 지금 같다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시력을 잃은 이동우에게 망막기증을 결심한 임재신은 근육의 힘이 점차 빠져나가 몸이 굳어지면서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진행성 근이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이동우의 이야기를 접한 뒤 망막을 기증하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됩니다. 여행을 통해 두 사람은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앞으로 펼쳐질 나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두 사람의 여행 과정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듣고 일어났어. 너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볼을 만져.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에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음악이 더해져
아름다운 여행을 완성시키는 영화 시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겪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며 더 강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밀도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렌드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